4.10 총선 이후 인천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의 지역의대 설립 추진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각 정당에 전달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질의서에 대해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